생명, 우리가 이때까지 생기, 생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면 생명,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생기 주시는 분, 다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면 좀 더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무슨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네. 오랫동안,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예.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참, 그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냐고 하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예요? 유전자는 변해. 와. 네. 유전자는 변해. 이제 그것만큼 지금 현대의학계도 할 수 없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죄수, 이란의 죄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현상은, 이제 응급실에서 아주 드물지만, 응급실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지금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그 응급실 의사가 나가서 탁 진찰을 해보니까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뭐, 너무 쉽죠, 뭐. 처음에 뭐예요?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숨 안 쉬어. 그렇죠. 뭐, 숨 쉬는지 안 쉬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맥박을 만져보니, 맥박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 청진기로서 가슴을 들어보면 심장이 안 뛰어.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은 0이야. 죽었지, 뭐.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눈을 이렇게 까보니까,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의사가 그 눈을 까서 불을 탁 비춰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열려있던 동공이 어떻게 돼요? 쫙 오므려뜨려요. 그러면 안 죽은 거야. 그런데 쫙 불을 비춰도 그대로 열려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그 사망 확인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거를 실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가끔 유수한 큰 대학병원에서 이상하게 사망 확인을 실수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없는 것이 실수야. 그러면 그 사망 확인을, 그 무슨 일이냐면, 분명히 죽었다고 확인을 했어, 의사가. 했는데, 그 사람이 2시간, 3시간, 또는 24시간 후에,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의사의 실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경우야. 이 의사는 빼박이야.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그 병원 차원에서 다, 한국,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왜? 그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확실히 했는데, 그 사망 진단을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 그럼 병원이 똥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망 진단을 한 의사는 똥되는 거요. 그 병원 안에서.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요즘, 요즘 생물학계에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냉동생물학. 이제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이 칠판에 쓰는 글씨가 별로 안 이뻐져. 그렇죠. 예. 그 글씨 안 느껴요. 그리고 이제 책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옛날처럼 멋진 사인이 안 나와. 그 참, 역시.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물이 냉동된 상태에서 이제 분명히 얼어버렸어. 얼면 그거 이제 죽는 거,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요? 죽었어. 그런데 녹이면 살아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특히 물고기들. 이제 그런 현상을 다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 어떤 분이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바로 여기 앉았던 분인데 손을 번쩍 들어 남자분이 예, 네, 박사님 저도 봤습니다. 물고기 살아나는 거 봤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낚시꾼이에요. 낚시를 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붕어를 낚기가 참 기술이 필요하다며요. 그래서 자기는 붕어 같은 거 잘 낚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붕어를 낚아가지고 한 20마리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얽혔대. 얽혀놨다가 이제 붕어 매운탕 파티를 친구들 불러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여름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초대하기로 하고 야,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 사람은 붕어를 잘 낳기 때문에 붕어 매운탕 맛이 그렇게 좋다네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약속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냉동시켜 놓은 붕어, 그러니까 냉동시킨 지 벌써 한 열흘 지났어. 그래서 큰 다라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냉동된 붕어들을 이제 녹이려고 그 다라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참 녹히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제 그래 놓고 자기는 이제 뭐 채소 뭐 이런 거 좀 사러 슈퍼에 갔다가 한 2시간, 3시간 후에 오니까 20마리가 다 막 소름이 끼쳤대. 예. 네. 이게 뭔가 귀신에 뭐요? 홀린 것 같아. 도저히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에 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 나눠줬대. 도저히 다시 죽일 수가 없더래. 그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옛날에 알래스카에 가서 했더니, 알래스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연어를 잡았어. 잡아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제 녹이려고, 부엌에, 뭐라 그래요? 예? 연어 커요. 도마보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 아, 키친 카운터.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부엌에 이 카운터. 예? 예? 아이고, 그 뭐 흔히 쓰는 말이에요. 나 누구나 다 아는 뭐. 미국말로는 키친 카운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올라설 수도 있어, 올라가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연어가 크니까, 그게 올려놓고 이제, 녹을 때까지,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와장창 와장창 하더래. 가보니까 연어가 녹아가지고 막, 퍼터덕 퍼터덕.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냉동이 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죽었지만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냉동생물학. 이거를 냉동과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냉동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그 서부에 카나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긴 산맥이 있어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그 산맥, 이제 그 높은 산들이 쫙 있는데, 그 산 속에,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추워지면 눈 왔다 그러면 어떻게? 얼어버려. 그래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 얼어 있다가, 봄이 왔다. 그러면 녹아요. 살아나. 이제 이 개구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냉동생물학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냉동생물학자들이 개구리가 녹아서 그래서 그 개구리를 미국말로는 woodfrog이라고 불러요. wood란 숲이라는 말이고 숲 속에 사는 개구리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개구리 잡아와서 여름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그래서 실험실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걸 다시 얽힐 작정입니다. 네,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다시 확인하고 뚜껑을 닫고 냉동고로 가지고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냉동고는 영하 8도. 그래서 밤새도록 얽힐 겁니다.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냉동 시켜놓고 다 퇴근.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꺼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꽝꽝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야, 심장은 멎었고, 뇌파도 없고, 다 검사를 해보면 다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보세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이게 2시간 걸렸어요. 이건 고속 촬영이었어. 천천히. 자, 보세요. 녹아요. 눈 떴어. 어, 움직여. 오. 오. 이야. 박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스트레칭. 그만큼 스트레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뭐예요? 기절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기절했다가 완전히 쓰러졌다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뭐가 돌아오면 생기가 돌아오면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 사람들이 아, 생기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생기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정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신과 잡신. 그렇죠? 아,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살아나면 뭐 돌아왔다 그래? 아, 정신이 돌아온다. 정신이 돌아온다. 생기가 돌아온다. 어, 여러분의 핸드폰이 꺼져버렸어. 완전 배터리 방전. 그런데 다시 충전하면 어떻게? 핸드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아, 핸드폰 돌아온다. 즉 핸드폰을 사람이라고 보면 전기가 생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도 나갈 수가 있고 나가는 걸 방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충전이 돼요. 그럼 또 다시 같은 전기가 들어오죠. 그 전기가 나갔냐, 들어왔냐에 따라서 살았냐, 죽었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개구리가 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구리를 살리고 있는 뭐가 나간 거예요? 생기가 나간 거지. 그런데 이 개구리를 녹이니까 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을 가해서 체온을 어떻게 올리니까 생기가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지.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뭐가 나가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생기가. 즉, 내 핸드폰이 죽었다는 말은 전기가 다 나가면 죽는 거고 그 전기가 다시 돌아오면 핸드폰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들도 생기가 나가면 죽고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계란이 병아리가 되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병아리 그래서 지금 계란은 여러분이 오늘 이제 계란 잡셨는데 계란은 살아있게 즉 생기가 그 속에 있게 없게 다시 더 쉬운 말로 하면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계란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자 자, 여러분. 꽝꽝 얼어 있는 물고기가 다시 체온이 회복이 되면 생기가 들어와요. 그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어 있는 상태야. 체온이 정상이 아니야. 그럴 때는 생기가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얼어 있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체온이 다시 올라가서 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다시 녹아서 살아난다는 말은 그 체온이 적정 체온이 되면 생기기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생물체나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은 죽었다 하면 죽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현상이 있어. 부패요, 부패. 썩기 시작해. 죽었다 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 살아있는 것은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요. 자, 계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네? 아, 제가 질문 바꿀게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계란이 썩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란은 실온 25도, 섭씨 25도에서 썩어야 안 썩어? 썩어요. 자, 썩고 안 썩고는 뭐냐고 하면 썩는다는 것은 이 우리 이 환경 공기 중에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그 우리 코 속에도 부패 박테리아 있고 잇몸에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이 아주 약해지면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요. 왜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가 막 활동을 해. 그래서 여기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 있으면 그걸 막 썩혀서 막 지독한 그 구취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몸 약한 사람들 특히. 항암 치료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박테리아들이 막 콕콕 자랄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탁 죽었다 하면, 전혀 뭐, 이제는 상관할 게 없어요. 막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썩은 내가 물씬물씬 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살아있다면, 부패 현상이 안 일어나, 안 썩어. 그 이유는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해서 번식을 할 수 없도록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면역 세포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죽은 거는 면역 그 부패 억제 물질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유전자 다 꺼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란은 실온 25도에서도 썩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죠.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따뜻해질수록, 더워질수록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5도에는 썩으려면 한 며칠 걸리는데 30도 되면 뭐예요? 한 2, 3일밖에 안 걸려. 32도 되면 뭐예요? 하루 만에 썩어버려. 36도? 이렇게 되면 금방 썩어요.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빨리 썩어. 그런데, 여러분, 38도가 되면 어떻게 되게? 안 썩어요. 안 썩어.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36도에서도 썩던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어떻게 안 썩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38도가 되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도록. 그래서 계란은 38도에서는 안 썩게 돼 있어. 왜? 그 38도가 되면 그것이 적정 온도야.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서 그 알 속에 있는 흰자 노른자를 꽂고 있고, 그 다음 병아리가 만들어. 그럼 병아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병아리,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병아리, 저 계란 노른자에 있는 유전자가 있죠. 계란 노른자에 어디에 유전자가 있게? 신혼, 눈, 예. 여러분, 저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생기가 유전자를 깨운다.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계란이 살아난 순간은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38도가 됐을 때예요. 그러면 자 계란 보면 여러분 아이고 계란이 이상하게 됐어요. 노른자에 여기 뭐가 있어요? 신눈. 신눈이 뭐예요, 저거? 신눈 딱 떼서 현미경으로 탁 확 떼서 보면 뭐가 나타나? 염색체가 나타나요. 유전자가 나와. 그래서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다 거기 들어있어. 저게 이제 생기가 탁 가. 언제? 38도가 될 때. 그래서 38도가 계란으로서 38도라는 것은 생기를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여건이라고 불러요. 그 기본적 여건이 38도라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생기가 이 유전자에 와서 유전 꺼져 있는 여기 신호소에 다 꺼져 있거든.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큰 눈꽃만한 뭐부터 만들어요? 심장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눈꽃만한
빨간 신장이 생겨가지고 요게 탁탁탁 뛰어요. 그러면서 심장으로부터 뭐가 뻗어나와? 혈관들이 뻗어나와. 예.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심장이 왜 뛰겠어? 생기를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안에 전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스파크를 반짝 반짝하면 심장이 팍팍팍 돼. 그 생기가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볼만합니다. 동영상 있어요. 유튜브 가면. 자, 얘가 죽어 있다가 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생기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3주가 지나도 안 썩고 몇 도에서 38도에서 모든 것이 썩는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썩어요. 부패 박테리아가 얼씬도 못해. 병아리들의 면역 세포에서 부패 억제 박테리아를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와, 엄숙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병아리를 계란에게 생명을 생기를 줘서 병아리로 만드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병아리 계란이 썩는 계란이 썩지 않게 되고 왜 생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병아리 심장이 생기고 다 장기가 다 생긴다니까. 병아리 발톱도 생기고. 근데 왜 38도라야 돼요? 그거는 닭들의 정상 체온이 38도예요. 예. 네. 그 38도로 그 병아리는 평생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어른 닭이 되면 38도가 잘 유지가 돼. 왜? 뭐가 있으니까. 깃털이 있고, 막,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그, 계란 안에서 새롭게 병아리가 될 때는 깃털이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엄마 암탉이 38도를 어떻게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그걸 엄마가 유지해주지 않으면 또는 부화기에 넣어서 38도라는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지 않으면 병아리 살아요, 죽어요? 죽어버려요. 왜? 추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생기는 38도가 될 때, 그것을 기본 여건이라고 그래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옛날에 뉴스타트 강의할 때 제가 인프라라고 불렀어. 인프라가 돼야 아파트가 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 생기가 오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 그래서 우리 매화꽃 피고 뭐 그러잖아요. 걔네들도 기본 여건이 다 달라요. 온도가 달라. 그래서 아직도 추워도 평균 기온이 몇 도 정도가 되면 그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살아보니까 설악산에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보면 생강꽃이 피어요. 예, 노란 꼭 산수유꽃 닮았어. 또 색깔도 똑같고, 그런데 그 생강꽃 향기가 아주 생강 냄새가 짙어요. 그게 제일 일찍 피더라고.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매화, 산수유
이런 순서가 딱, 그게 딱 결정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기본 생기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체조하고 심호흡을 하고 맑은 물을 마시고 건강식을 하시고 네.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이게 다 생기를 유전자들이 충분히 받게 하는 뭐를 조성해 주는 거?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그 여덟 가지는 생기 유전자가 생기로 가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것보다 더 훌륭한 치료는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요. 우리 집 사람이 아주 별나요. 그래서, 이제, 좀 별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별나고 극성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때 보면 귀찮아 죽겠어. 이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성격에는 그 극성이 필요하더라고. 이 부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남편들은 이런 극성 와이프 필요해. 네. 이게 다 알아서 착착착착착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 아하 하나님이 짝을 잘 맞춰주신다. 와이프도 내처럼 맨날 뭐예요? 느긋하고, 뭐, 느릿느릿하고, 뭐, 맨날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고, 뭐, 검색해서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그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증거예요, 저게 다. 그러니까 기본 여건, 체온이 적정 체온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생기 나가요. 왜?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극성 와이프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계란이 옛날에는 계란을 건강식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도 옛날에 계란 일체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 계란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란이 참 건강에 좋은 거야. 그 콜레스테롤 많은 것도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뭐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계란을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슈퍼에서 사오는 계란하고 여기서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풀밭에 가서 야채도 좀 먹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란이 완전히 달라요. 시장에서 사오는 계란은 퍽 깨면 계란 껍질부터 너무 약하고, 척 이렇게 깨서 탁 보면 노른자에도 흰자에도 그냥. 근데요, 이 계란, 요것들이 낳는 계란은요,
아주 노른자에다 땡글땡글해요. 네? 그 흰자에도 그냥 네? 달라요. 먹어보면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차, 맛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그 계란 낳는 닭들이 지금 한 20마리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극성 마누라가 다 부화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계란이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나오면 너무너무 이뻐요. 예. 그때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을 부화시켰는데 부화가 안 되고 결국 한 4-5일 지나면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어요. 자, 썩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살아났다는 얘기야. 안 살아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안 왔다는 말이죠. 그럼 생기가 안 온 이유가 있게 없게? 있어요. 무슨 이유가? 무정란이에요. 그거는 생기가 와봐야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병아리가 되지. 예. 그런데,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를 우리 인간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구별하려면 반드시 계란 깨야 돼. 깨가지고, 저, 씨눈을 딱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아, 엄마 유전자는 있는데 아빠 유전자는 없구나. 그래서 무정란지, 그래서 알지.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겉으로 봐서 생기를 보내줘야 될지 안 보내줘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게? 하나님은 알아요. 무정란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생기 안 보내. 그러면 38도에서 썩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런 관찰을 해야 돼, 관찰. 그래서 생명의 관찰. 그래서 이 생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자분들에게, 생기가 특히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생기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시키면 그게 성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생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아, 사람들은. 근데 그만큼 중요한 생명현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느 계란에 생기를 보내야 되고 어느 계란에는 생기를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되는 무정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안 되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관찰하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자, 붕어도, 여러분. 이제, 죽은 상태에서, 얼면 생기가 나가서 붕어는 죽고 얼어 있는 거야. 근데 얼어 있다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뭐예요? 죽은 것은 썩지만, 얼어 있으니까 안 썩는다는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얼어 있으면 부패 박테리아도 번식할 수가 없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썩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가 들어오면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지금부터 한,
한 4년 전일 거예요. 이란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 벌어졌냐면, 동영상 준비됐어요? 진영 씨. 그 이란 사형수? 오케이. 자.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교수형이에요. 특히 이란 같은 나라는 너희들이 만약 마약을,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마약을 하면 공개 처형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 앞에서 교수형, 목 매달아 죽여요. 그래서 이제 37살 난 한 남성이 마약, 이제 숨어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의사가 와서 뭐예요? 다 사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금방 인도하지 않고 24시간 후에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후에 그 밤새도록 냉동되어 있었던 그 시신을 이제 인도 받으러 가족들이 왔는데, 이게 서류가 미비야. 그래서 또 이제 냉동칸에서 꺼내놓고 가족들이 또 시청에 가고 동사무소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시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드디어 준비가 돼가지고 시신을 인도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 비닐백 속에 있잖아요. 그 이제 지퍼로 비닐백. 여러분 보니까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이제 법적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네. 이런 놈은 뭐예요? 이제 이게 살아났다고 이제 소문이 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보수파들은 뭐라 그래요? 다시 죽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온건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시 죽여? 그 사람은 그 마약 때문에 받아야 될 교수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형벌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고! 그런데 살아났으면 이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걸 왜 또 죽이냐? 법적으로도 다시 죽이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왜? 법적으로는 형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래서 죽었잖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보수파들은 막 죽여라 그러고 데모를 하고 온건파들은 죽이지 말자. 그게 뭐 신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범국가적으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최고,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결국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받을 벌은 법적으로는 뭐예요? 다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알라 신의 뜻이 뭔가 뜻이 있어서 알라 신이 살렸던 게 아니냐. 그래서 죽이지 말자로 해결을 봤어요. 자, 보세요. 이 친구.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KBS 뉴스.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소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auto, 자동, auto resuscitation. 자동으로 살아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현대의학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보니까 누가 살아났게? 누가 드디어? 그러면 그렇지, 그랬게. 그동안 억울하게 오해받았던 의사들. 분명히 죽었다고 이제 판정을 내렸는데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오판한 것처럼 오해받았던 똥됐던 의사들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지. 그래서 각 병원에서 그런 억울한 실수한 의사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있었던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 그 의사들이 뭐예요? 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분명히 내가 볼 때 죽었는데 살아난 환자가 있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이 세계에. 그래서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집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는지를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제 적어도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 왜? 그때까지는 뭐예요? 사람은 죽었다 하면 뭐다? 끝이다. 라는 것을, 즉,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졌어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죠, 이제? 그렇죠? 왜? 하나님이 뭐를 주신 거야? 생기를 주신 거야.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었는지는 우린 몰라. 그러나, 그래야만.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제는 의사들도 뭐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어떻게 살아나는데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도 모릅니다. 생기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결국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가 생기라는 것은 죽어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질된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에너지인데 유전자 하나 뭐 삐뚤삐뚤해서 변질된 거 그거 회복시키는 거는 식은 생기에게는 생기를 주신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건 식은 죽먹기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도 살리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기술, 이러한 현상으로 돈을 벌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자, 어떤 재벌이 병에 걸렸어. 이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 병을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병원 치료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게? 이 사람을 냉동시키자. 그래가지고 냉동시켰다가 어떻게?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나오면 녹여서 치료하자. 그거 여러분. 그거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서는 4억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어. 4억. 40만 불. 뭐 한국 돈으로 하면 요즘 환율로 치면 5억이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환자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 불가. 그리고 이제 죽어가. 그래, 이제 죽어간다 하면, 그 회사 컨테이너들이 그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집, 바로 집 앞에 냉동시설을 갖춘 컨테이너들을 가서, 이제 숨 넘어, 뭐요? 갔다! 그러면 후닥닥 시신을 이송해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보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10년 후 혹은 20년 후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 녹여서 치료할 준비를 지금 그래서 다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신들이 많아요. 다 부자들이야.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커미션 좀 먹고.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돈 많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라도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 10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재생을 했다 이러면 그 나이는 어떻게 돼요? 네? 그 나이 그대로 있는 거지. 예. 네. 예, 네. 그 나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첫째, 냉동되어 있는 그 몸을, 예? 녹였을 때, 과연 이 사형수처럼 살아날지 안 날지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는 다시 살아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살아났다 칩시다. 그래서 치료법이 이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 치료법이 나타날 리도 없지만 아시겠죠? 치료가 되는 건 누가 유전자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이지. 안 그러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 유전자가 회복 안 되면 치유란 건 일어나지 않죠.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 새로운 치료법으로 완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만 나겠어, 여러분? 그게 20년이 걸렸어. 그리고 이제 다 낫고 깨어나서 낫고 보니까 마누라도 죽어서 없고. 마누라는 아직도 얽혀있대. 그리고 마누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치료법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대. 여러분, 그거 보니까 친구들도 다 없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인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란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 사형수처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재수가 좋아서 난 살아났네. 그리고 또 옛날에 살던 삶대로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럼 결국 또 병들어서 또 죽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산다는 게 뭔가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그리고 그 생명이란 것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을까? 도대체 누가 줬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너무 알고 싶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줄까요? 한국의 이상구 박사 유튜브 강의를 우연히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지.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몇 번 살아나봐야 아무런 의미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책, 그렇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리고 알고 보면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야. 이거를 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할수록 깊어요. 그런 깊은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사랑에 푹 빠지시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질병들이, 유전자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